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피크닉에 어울리는 이렇게 카레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신나게 놀자고 됐죠. 자 오늘 한번 갑니다. 야하 매콤하고 향기로 뛰는 않지만 하지마 하 양파 넣고 닭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나마스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두고 동물 우리 맛은 아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올려 먹어라 Al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하트가 울 청개가 좋아 아무나 더 신청 짱이다 야하! 박수! 박수를 치는 만큼 행복해 떠요 맛, 매콤한 맛, 아,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하지마 할까? 아, 찔러 먹고, 아,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 먹잖아, 마스테. 아하, 남편 어석해나 조나 바래버, 이 맛은, 어? 아,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거라. 예쉐!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 Oh,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안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하트가 운 여러분 좋아 3년 묵은 묵은지에도 오! 세요 세요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아뜨다운 여러분 좋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아뜨다운 청주가 좋아 세상에나 어머 어머 미치겠다 자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신입예술단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청주 피크닉 콘서트 아 네 야 일단 이 좋은 날씨에 피크닉 콘서트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 있죠 맞아요 야 피크닉에 돗자리 깔면 누워서 공연 봐도 되고 어허. 막 이렇게 막 다리들 막 이렇게 막 입을 툭 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막 리듬도 그게 근데 와.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맞아요 다들 앉아서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땅과 내 몸이 살짝 닿아 있는 대지의 기운을 받으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맞아요. 수 있는 여러분들 아 흔치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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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네네 6월 2일부터 네.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6월 2일은 우리 청주시립예술 국악단과 아... 네, 무용단이 함께했던 청주를 두드리다였고 아... 6월 3일은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함께했던 청주를 노래하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그럼... 청주를 들썩이다인데 어떻게 들썩들썩한 시간 되고 계세요? 네! 와우. 저희와 함께 조금 더 들썩들썩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저희는 항상 늘 다니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공연의 패키지가 네. 늘 저희가 약간 팀처럼 꾸려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자주 만나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현 씨와 이제 민호 씨와 함께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뭐 3인방 같은 그런 합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세요. 뭐 민트 분들이나 얼씨구 다현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럼요. 일단 저희가 분위기를 띄워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현 씨가 나와가지고 샤작샤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민호 씨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 패키지이기 때문에 아 완벽하다 네, 아, 저희 네. 때는 어떤 노래를 느끼거나 어떤 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그냥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런 연습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에 나오시는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뭐 민트나 우리 얼씨구대원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노는지 대충 다 아세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또 청주에 또 우리 불특정 다수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곳 피크닉 콘서트에 오신 분들 때는 약간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아 놀아줘가 신나긴 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문 우리 프로페셔널 우리 같은 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 팀원들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 될 거고 아 내가 김다현을 좋아해도 되겠구나 장민호를 좋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멋진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저희랑은 어떻게 신나게만 노시는 준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갈 텐데 네. 저희 노래 아 진짜 청주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닐까.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인 우리 청주가 자랑하는 약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음식점 가도 이제 뭐 탑산수부터 해서 뭐 초정약수 해가지고 막 뭐 천연사이다 막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래가 왠지 여기서 살짝 부르면 주제가인 것 같은 약간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 네. 자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온통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라 부르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래도 어디를 하시면 되는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도 사이다라고 외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전문 우리 같은 팀원들께서는 그거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럼요, 나중에 네. 이제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네네. 자 그럼 바로 연습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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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노실 준비 됐죠? 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약간 주저주저 약간의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립싱크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사이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흥흥 하셔도 우리 전문 팀원들께서 함께 끌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고 그런 나는 대충대충 부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함께 신나게 놀 수 있죠? 약간 못 노시는 분들 끌고 가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도시 청주에서 여러분들의 사이다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사이다! 예, 박수!
너를 사랑해 너 좋아.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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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예. 저희 노력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고 예. 우리 또 뒤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약간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했던 거 좀 용서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더 분위기 좋아졌죠, 그죠?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진짜 요런... 제 가슴이 뻥 뚫렸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아, 최고입니다, 최고. 사이다의 고장을 와서 노래를 하니까 정말 이 노래가 의미가 생기면서 아주 행복한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일단 네.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짠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제 이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하지 마시고 예 보고 해주시면 이렇게 분위기를 좀 다시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프로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예, 아, 그래서 분위기 잘 맞춰주실 거라 믿어심 잡고 우리 청주에 계시면서 또 우리 청주 우리 문화도시 청주 그리고 청주시립예술단을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한번 분위기 한번 맞춰주시면 이렇게 갈 곡을 더 길게는 못해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빨리 왔어. 맞아. 너무나 빨리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겠다고 지금 맞습니다. 들떠가지고 막 지금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길게 가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약간 그 뭐야 이렇게 그 엔진 오일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신나게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되니까 팍딱딱해서 여러분들 프로님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갈 건데 네. 우리 청주에는 굉장히 최초라는 것이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신경 또 직지의 도시가 또 청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청주는 건널목 그 자동차 정지선이 5m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5m를 최초로 시작을 해서 우리 보행자들이 사고를 안 당하는 곳에도 너무 많이 주세요. 전국에서 이제 청주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막 그 스쿨존 지나가면 이게 노란색 그 저기 이제 뭐냐 이렇게 그 신호등 있잖아요. 아, 신호등 있죠. 그게 청주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의 안녕을 책임지는 그렇죠. 왠지 히어로 같은 느낌이 바로 청주가 아닐까 해서 마지막 곡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입니다. 갑니다! 문화도시 청주 다같이 나라 봅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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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주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 요란 길을 나서네. 다 같이 아들아 하나 둘 셋 넷. 문화를 사랑해야지. 아뿔싸 호천지 호전 아들아. 아,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패티는 내 차밍 포인트. 자 갑니다 오늘도 돌아라치고 열두마디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사이즈 나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의 S자야 위 아래 로스팡 100% 자! 다같이 더! 예! 청주야! 감사합니다! 돌아오신 청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독도 한바퀴. 자, 한 번 더! 오늘도! 친구 열두마디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싸 주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유작품의 주위에요 오각형의 S자야 위 아래 로스팜 100% 가자! 주미 자 마지막 탑승! 오늘도 돌아가지 못해 꾸러기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하트 모양 아! 참 끝! 바로 청주 시리즈 소산입니다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 때 나느냐 저기의 슈퍼맨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앵콜 해도 돼요? 우리 멋있고 다양한 민트 여러분 감사드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공연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되며 어떻게 흘러가면 되는지 어떻게 박수를 치고 어떻게 내가 마음껏 소리를 발산하면 되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저희의 역할은 너무나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막 어깨나 머리 정수리에서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뜨거워지고 있어요. 야, 요거 이제 달아올라가거든요. 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또 간절히 원해주셨던 앵콜 요거 한 곡 더 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정말 메인 스테이지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주와 함께 하면서 여기 또 청주라는 곳에 이렇게 또 모여서 네, 또 청주 시립예술 그리고 우리 많은 어떤 우리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 누나, 오빠, 언니들에게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따뜻함이 왠지 마지막 곡 저희 노래 가사에 녹아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 마지막으로 저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희 노래 형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가 뜰 테니 다 같이 청문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많이 받으셔서 정말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